겨울의 끝자락. 봄이 오는 것이 못내 아쉬워 은빛 설경이 장관을 이룬 이곳은 평창군 진부면에 자리한 오대산입니다. 오대산으로 가는 길목에는 오가는 식객들의 배를 든든히 채워주는 오래된 식당들이 자리해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이곳에 있답니다. 고요한 아침을 깨우는 한 사람, 오늘의 주인공 김정혜 씨입니다. 결혼 후 식당을 떠나본 적 없다는 정혜 씨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이 공간. 오늘은 이곳이 정혜 씨를 위한 특별한 공연장으로 변신한다는데요. 가업을 잇고 있는 슈퍼 며느리. 그녀에게 닿을 첫 번째 곡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9이고요. 지금 오대산에서 3대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혜라고 합니다. 손주 며느리, 며느리, 부인, 엄마, 동네 며느리 여러 개 많죠. 네. 불리는 이름만큼이나 많은 일을 도맡고 있는 슈퍼 며느리. 3대 식당의 주인장 정혜 씨의 맛있는 하루 속으로 함께 가볼까요? 가족들이 깨지 않은 이른 아침, 말끔하게 단장을 마친 정혜 씨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혜 씨가 가장 먼저 준비한 따뜻한 밥상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밥 잡숴. 올라가셔, 밥 잡숴, 추워. 오늘 함께한 테레비 코너에 내 남편과 결혼해서 2년 넘게 생일이 씨가 한 말입니다. 이거를
어? 목놓은 거 찍으려고 그래? 할머니 이쁘게 찍어준대. 왜 이쁘게 나오고 싶어? 이쁘다면 좋지. 그러니까 한쪽 몰라 귀찮아서 안 해. 아, 내가 고쳤잖아. 내가 고쳤지? 건전지? 먹으라고? 어, 잡서. 요 소금 넣으셔. 씻지 말고 그냥 냅둬. 할머니 또 씻지 말고 그냥 놔두시라고. 식사 많이 하셔. 식사하시는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정혜 씨. 사진은 찍어 뭐래. 또 신세 안타나셔. 또 시작이야. 신세 안타나셔 또. 101세요. 101세시고 시할머니가 계신 줄은 몰랐어요. 딱 인사를 왔는데 시할머니가 딱 나타났을 때 그 깜짝 놀랬죠. 근데 처음에는 사실 분가를 한 1년 정도 해서 살고 싶었는데 집을 수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살게 됐고. 시할머님의 아침이 해결되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정혜 씨의 시어머니입니다. 소금 넣었어요? 도라지 다 묻힌 거죠? 언니? 그러면 그 김치 냉장고 있는 거 그거 다예요? 아니요. 한 내일이잖아. 장에 내일 딴 거 살 건 없고요? 참나물 하나, 도라지 하나 사놓고. 참나물 하나, 도라지 하나? 고구마 많아. 고마 자고 안 되나? 그쵸. 안 힘들었다면 거짓말이죠. 근데 힘들고 이랬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많이 수다. 그렇다고 해서 뭐 친정엄마한테 가서 엄마 내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뭐 또 남편을 붙들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제 유일한 친구가 시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너는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이러세요. 근데 어머님한테만 말이 많은 거예요. 투덜투덜 거리는 것도 어머님한테만 투덜투덜 거리고. 결혼 전에는 도시에서 학원 강사로 일했던 정혜 씨. 남편과 결혼하면서 평창으로 오게 되었고 그렇게 19년이 흘렀습니다. 기름에 조금만 더 넣지. 끈 버느라고? 됐지. 넣고? 많다. 됐지, 됐지. 다 들어갔나, 그럼? 여기 마늘 덩어리. 여기.
시어머님께 배운 그대로 나무를 묻히는 정혜 씨. 이제는 잔소리 들을 일도 없답니다. 됐어. 조금 더 시할머니에서 시어머니로, 시어머니에서 또 정혜 씨로 전수된 나물 비법. 구수하게 풍기는 밥 짓는 향기까지 어우러지면 요리의 대향연이 시작된답니다. 많은 요리 중 정혜 씨 식당의 주인공은 단연 이 나물들이라는데요. 위풍당당 정혜 씨 손끝에서 만들어진 나물들이 손님상으로 출동합니다. 정갈하게 담긴 나물 종류만 30가지 이상. 이것이 3대째 내려오는 식당의 비기랍니다. 가지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왜냐면 저희 식구들끼리 하다 보니까 봄에는 나물 뜯으러 가고 가을에는 버섯 따러 가고 웬만한 거는 또 저희가 또 농사 지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연중무휴예요. 딱 두 번 쉬었어요. 66년 동안 딱 두 번 쉬었어요. 저희 결혼식 때나 우리 아가씨 결혼식 때도 했대요. 끝나고 오면 손님이 들어오니까 그냥 받으셨대요. 근데 이제 저희 도련님은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하루를 그냥 다 통으로 해야 되니까 그때 한번 쉬고 제발 우리 좀 쉬어요 하면서 아버님 칠순 때 그때 딱 한번 쉬었어요. 너무 얇은 그날 오후 식당 안에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총 몇 명인데 여섯 명이었다는 걸? 12명. 오늘 밤만 온 거야 애들이? 우리 손님이 다른 학교 가면 심심해서 어떡해? 다른 친구들 있잖아. 기숙사 가서 자신 있어? 우리만? 응. 언니랑 같은 방 안 쓰고 싶고? 응. 나도 안 쓰고 싶어. 저는 쓰고 싶다 했다며. 아니 괜찮다며. 나는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이제 쓸 친구 생길 것 같아서 쓰기 싫어. 참이랑 쓰면 돼. 그래도 두 배로 준비 안 해도 되잖아. 같은 방 쓰면. 내가 싫대. 왜 싫어? 보림이는? 너무 더러워서. 더러워? 누가? 언니가. 난 네 시끄러워. 떠드니까 집안 분위기가 좋은 거지. 아니야. 하긴 뭐. 계속 집에서도 같이 지내는데. 새로운 룸메이트 만나서 걔랑 짱친 먹겠다잖아. 너 호박 썰기의 달인이 되겠다. 응. 아니 저번에 진짜 이렇게 썰었어. 고맙게도 사춘기 없이 자라준 두 딸. 평소에도 엄마 일을 잘 돕는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지만은 주에 이렇게 둘러봤을 때 남은 거는 저희 아이들, 그냥 아이들이 이쁘게 자라주는 거, 그거밖에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잘 커주고 있고, 잘 자라주고 있고, 그거 외에는 저 힘든 거는 그냥 너무 힘들었어서 기억이 안 나는지, 그러니까 힘든 거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특별한 일 없이 식당과 집을 오가며 반복된다는 정혜 씨의 일상. 그저 딸들 자라는 모습을 보며 소소하게 느끼는 기쁨만이 이따금 미소를 잃지 않게 해준다는데요. 가자, 가자. 그런 정혜 씨에게 오늘은 웬일로 남편이 외출을 제안했습니다. 정혜 씨의 외출을 반기는 듯 하얀 눈도 펄펄 내리고 있네요. 하얀 눈 사이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의 감정이 볼볼 피어납니다. 부부의 목적지는 식당에서 10분 남짓한 거리에 자리한 전나무 숲길. 천년의 숲으로 불리는 이곳은 국내 3대 전나무 숲으로 손꼽히고 있답니다. 미끄러니까 조심해. 언제였지? 내 20년 살면서 딱 두 번째다, 두 번째. 한 번은 차로 달리고. 여기를? 어. 조용하니 좋다, 조용하니 좋아. 덕분에 이런 시간도 갖고. 아, 거의 19년 동안 살면서. 처음 걸어본다, 처음 걸어봐. 아, 뭐가 그렇게 바쁜지. 설경이 유명해 멀리서도 찾아온다는 이곳. 정작 근처에 살고 있는 정혜 씨는 이곳에 오기까지 19년이나 걸렸습니다. 오늘 이 절경을 마주하기 위해 그동안 아껴뒀던 걸까요? 나란히 앉은 부부는 켜켜이 쌓아둔 마음속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손님들한테 치이고 부모님들한테 치이고 할머니한테도 치이고 애들한테 치이고 또 옆에 같이 사는 남자한테도 치이고 하여튼 그동안 하여튼 그래서 마음고생이 가장 심했을 텐데요. 아이고, 어떡하나. 솔직히 많이 힘들어도 우리 애들 때 왜 애들이 워낙에 잘 커지고 남들한테 버릇 없단 소리 안 듣고 아이들 착하다 소리 듣고 이러니까는 최선을 다해주고 엄마 힘든 거 알고 다른 사람들처럼 즐기지 못하니까는 그게 많은 시간을 추억을 많이 못 쌓아주니까는 그게 제일 미안하지 애들한테. 아이고 이제 마음에 조금 치유가 됐지? 그래서 좀 쌓아야 되겠죠? 아, 스님 만나서 명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아이고 저쪽에 지금 거기 나갔다가 거기 나갔다 조금만 가서 샀어. 집에 가서 열어봐. 19년 동안 고생했는데 20년 때는 더 좋은 걸 해줄게. 네, 이제 이쁘게 화장하고 다녀야 되겠네. 어. 잘 바를게. 정혜 씨의 눈물에 지나간 시간들이 녹아있는 듯합니다. 이 촌동네 시집와가지고 잘하고 있잖아 우리.
식당에서 장사하느라 창밖 한번 마음 놓고 감상하지 못했던 정혜 씨. 오대산 멋진 설경 앞에 단단했던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적이 거의 없었죠. 예. 본인이 개척을 했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든 예. 굳이 캐묻지 않으려고요. 누군가한테도 예. 그 순간에 어쨌든 감동을 줬기 때문에 예. 예. 감동 먹었어요. 반복된 일상 속 조금은 특별한 하루를 보낸 정혜 씨. 하지만 아직 마지막 선물이 남아있는데요. 영업을 마친 텅 빈 식당 안으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그 노예 불러드릴 거기로 한 둔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노래 선물을 가지고 온 오늘의 가수는 포근한 눈을 닮은 싱어송라이터 둔둔입니다. 말랑말랑한 노래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는데요. 오늘 둔둔 씨는 정혜 씨에게 어떤 감동을 선물하게 될까요? 차 한잔 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 이제 싱어송라이터 둔둔으로 네. 활동하고 있는 가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대째 네, 저희 운영해 오신다고 들었어요. 1959년도부터 저희 할머니부터 해서 지금까지. 네. 와, 그리고 1959년이면 저희 부모님보다 더 오래된 그런 거라서 정말 신기해요. 그러면 이게 그때 당시에 지어진 건가요? 아니, 아니요. 아, 그런 거 아니고요? 저희 신랑이 여기 4살 때 내려오고 그 전에는 그 월정사 여기 근처잖아요. 그 월정사 주변에 집들이 많았대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여관이랑 식당이랑 하시면서 이제 계속 계시다가 국립공원이 되면서 저희는 여기 이제 터를 계속 잡은 거죠. 그렇군요. 네. 아이고, 차가 너무 맛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 차를 또 이렇게 대접받았으니까 네. 여기서 제가 공연을 한번 원하시는 곡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정혜 씨가 일상을 보내는 이 공간이 특별한 공연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좀 굉장히 여기 연고도 없으신 그런 타지에 혼자 오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어요. 좀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친구도 없고 게다가 옷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산이고 네, 산 주로 산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힘드실 때 조금 위로가 좀 되셨던 분이나 누가 뭐 좀 있을까요? 혹시? 저는 네. 남편보다 시어머니가 더 유일한 친구 같아요. 어... 네. 저희 친정엄마보다도 더 오랫동안 계셨던, 같이 있었던 분이라서 그런지 친구 같으면서 엄마 같으면서 시어머니 같으시면서도 제일 의지가 되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사연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평소 감정 표현을 하지 않으시던 시어머니, 과연 어떤 사연을 보내셨을까요? 내 하나뿐인 며느리 정혜에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편지라는 걸 다 써본다. 2005년 따뜻했던 어느 날 처음 너를 봤을 때 듬직하니 딱 우리 식구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도시에서 일하다 평창으로 시집와서 지금까지 남편에게 잘하고 시부모께 잘하면서 딸들 예쁘게 키우고 식당까지 잘 이끌어오느라 고생이 많다. 3년 전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도 일찍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을까. 식당 일이 바빠서 엄마 얼굴 보러 자주 못 갔던 너를 보며 시애미로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 지난 시간들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지내자꾸나. 옛날 사람이라 표현하기 참 어렵지만 너는 내 마음을 알 거라 생각한다. 정혜야 늘 고맙다. 사랑한다. 네. 이렇게 항상 모자란 며느리 이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머님 이렇게 편지까지 써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네가 너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고. 네, 행복해요. 정말 그러니까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그런 생활에서 조금이나 이 촬영으로 인해서 또 다른 시간, 또 다른 세계를 제가 맛본 거잖아요. 오늘 저한테는 정말 이런 추억이 없잖아요. 예. 정말 큰 추억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바뀌는 것이다.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네가 너라는 사실. 네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잘 살았고 잘했고 앞으로 더 잘할 것이고 내가 살아온 길 후회 없고 내가 앞으로 나갈 길도 더 행복하게 개척해서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정혜야 고생 많았어.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꽃이여 오래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한 아름다움을 넉넉하게 품고 있는 슈퍼 며느리 정혜 씨의 봄이 활짝 피었습니다. 보통이라는 단어에서 통은 어쩌면 통증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보통의 우리는 나의 길을 가기 위해 저마다의 성장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길 위에서 격통하고 있으며 길의 끝에 다다르기까지 끊임없이 진통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고통에 맞서는 이 땅의 모든 보통의 존재를 위해 보통의 존재가 함께 걸을게요. 휴먼 뮤직 다큐멘터리 보통의 존재 참여 신청은 원주 MBC 홈페이지 참여 신청 게시판,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